배터리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걷는 것보다 빠르고 휴대도 간편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이동수단으로 장만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거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유명한 거 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지인들한테 좀 자문을 좀 구해본 다음에 살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편하고 실용성 있는 거를 타라고 하셔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전동 킥보드 6개 제품을 실험해봤습니다. 46만 원대에서 79만 원대까지. 가격은 최대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지만 성능은 더 제각각이었습니다. AU테크 제품은 46만 9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보유 기능은 가장 많았고 5시간 반 충전으로 29km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유로1 제품은 가장 비싸지만 주행거리가 32km에 불과했고 두 번째로 비싼 미니 모터스 제품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65km 운행이 가능했지만 가장 무겁고 충전 시간도 8시간으로 길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나인봇 제품은 충전 시간도 4시간으로 가장 짧았지만 주행거리도 17km로 제일 짧았습니다. 또 제품 정보를 일부 누락해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의 평소 이동거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신 다음 배터리 용량이나 제품별 주행거리, 그다음에 가격,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품에 따라 타이어 크기와 모터 구동 방식 등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안전성 기준에는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급경사나 장애물, 미끄러운 곳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